자, 칠판 보자. 앞에 보세요. 이번 캐스트는 내가 뭐 설명할 거냐면, 이게 어법 문제 풀때 앞에 선행사를 따지지 말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이게 만약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따지고 있으면 그게 시간 낭비인 거지. 이게 바로 비번 같은 경우지. What, how. 이거 두개 중에 하나를 물어볼 때는 그 앞에 있는 선행사를 따지면 안 돼. 그 이유는 왜 그러는 거냐면, 관계대명사가 총 6개거든? 근데 총 관계대명사는 6개인데 그 6개 중에서 what을 제외하면 6개 중에서 what 제외하니까 총몇 개야? 5개지. 5개가 얘네들 5개에다가 얘까지 더하면 6개인데 관계대명사 총 6개 중에서 얘네들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 근데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이 와시냐 하우냐고 물어봤을 때 답이 와시라면 얘는 앞에 선행사가 없는 애야. 그런데 하우는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는 총 종류가 딱네 가지가 있거든. 그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기 써 있는 하우랑 이렇게 네 개가 있어. 그런데 자, 여기로 돌아와서 관계대명사에서는 이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면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고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러잖아. 그런데 그런 관계대명사에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이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될 수가 있지. 앞에 선행사가 생략될 수는 없거든. 그 얘네들의 선행사가 있다면 그 선행사는 생략될 수가 없어. 얘는 아예 선행사 아예 없는 거고. 그런데 관계 부사는 본질적으로 부사기 때문에 부사라는 건 문장에서 누굴 꾸며주는 말이라서 걔를 생략한다고 해서 문장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관계 부사들은 앞에 선행사가 있긴 한데 그 선행사가 늘 생략이 돼도 돼. 늘. 그러니까 관계 부사가 쓰였을 때그 앞에 선행사가 생략됐네, 안 됐네를 따지진 않아. 근데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라는 게 있고 걔가 생략되는 일은 없는데 말이지. 그게 관계부사하고는 차이점이야. 게다가 이 how라는 관계부사는 앞에 선행사를 쓸 거면 way라는 선행사를 써야지 되거든. 근데 얘하고 얘는 무조건 두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생략을 해야지 돼. 그러니까 way를 쓸 거면 how를 쓰면 안 되는 거고. How를 쓸 거면 way를 쓰면 안 돼. 절대 중국어처럼 way, how 이렇게 쓰는 일은 없어. 무조건 두개 중에 하나는 생략돼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 문자 같은 경우에 얘도 앞에 way라는 선행사를 절대 쓰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늘 앞에 선행사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시선 자체를 그 앞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를 갖다가 선행사가 누구지? 그 뒤에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애가 누군지라는 걸 만약에 따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의 각각의 관계부사랑 각각의 관계대명사에 대한 선행사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 앞에서 선행사를 따지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면 얘네 둘은 앞에 선행사가 둘다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오로지 뭐로만 따지냐면 그냥 뒤에 걸로만 따지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문장 구조로만. 근데 뒤에 있는 거 봤을 때 upset이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this state of affair 이게 주어고 upset 다음에 business and industrial life Asian Rome 이게 목적어고 그 뒤에 주어랑 목적어 다 있으니까 얘는 안 되고 무조건 답은 얘가 된다. 뒤로 판단하는 거지 앞에 선행사 유무로 판단한 문제는 절대 아닌 거야.